누군데? 아, 캐시 충전. 그러니까 문화상품에서 종류를 잘 골라야죠. 그 문화상품 거 그거. 아, 우리가 제일 많이 문화상품 거 하는 이름이 뭐지? 그 아이디 등록해갖고 제일 많이 쓰는 문화상품권은 이름 뭐지? 아 맞다, 컬처랜드. 컬처랜드도 되나요? 컬처랜드로 하면 되지 않나? 아하, 네, 컬처랜드로 하면 되죠. 아니면 뭐 휴대폰 충전하셔도 되고. 이할 때도 그랬는데 밥이 약간 레이븐한테 좀 약간 좋아요. 왜냐면 레이븐의 그거 물레방아라 해야 되나? 또 돌아가서 킥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어? 한 바퀴 도는 거 그거 따라가서 오르게 써버린대. 이거 약간 다른 캐릭터보다 저는 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파링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 세다. 레이븐이 처음 나올 때는 하다가 그 뒤로 사람들 레이븐을 안 했는데 요즘 또 다시 레이븐을 많이 하는 추세죠. 아, 어, 쏜다. 아, 레아 좋았고요. 에마젠 킹 10단 콤보 보로 쓸 수 있어요. 아, 10단 콤보가 옛날에는 좋았어요. 예를 들어 뭐 태국 1까지 뭐 철권 그때는 썼지만 이제 5 이상부터 이게 파이법이 생겨서 솔직히 말해서 철권 5 이후로는 뭐 4 이후로는 10단 콤보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워요. 왜냐면 옛날에는 하단을 흘리는 게 없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단을 흘릴 수가 있어요. 흘리게 되면 콤보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단 콤보 중에는 하단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알게 되면 흘리고 역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10단 콤보는 사실상 거의 쓸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킹력 꽤 오래 했죠, 옛날부터. 여러분들도 이럴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이 와중에 님한테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아니 뭘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치주나, 10단 콤보를 왜 써? 역전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방송이나 초보자분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태그 1까지만 하다가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BJ나 매니저 그리고 혹은 뭐 시청자들도, 우리 자주 오는 시청자들도 그분한테 알려줘야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감사합니다. 아예 제가 무슨 킹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냥 킹을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일 뿐이에요. 코코파님 별보성 5개 감사합니다. 라파고님 어서와요. 방금 내가 한 얘기를 라파군이 들었어야 되는데. 보였네. 아, 물레방아 보는 거. 그러기 구현이 뭐 어서 오십시오. 옛날에 좀 나왔는데 양바링이 요즘 일한다고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철권도 잘 안 하죠. 아, 방금 전에 어떤 분이 킹의 10단 콤보를 왜 안 쓰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말 그대로 건빵분이 십단 콤보 왜 안 써요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십단 콤보 왜 쓰냐 이 생각할 텐데 그분들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겁니다. 5 태그 1 이후로는 십단 콤보를 쓸 이유가 없어. 그런 거 이제 매니저나 아 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되긴 해요. 코가 좀 막히긴 해요. 방금 자 레이븐의 후스타이너 막히고 밥에 더블 오퍼가 들어가죠. 14니까 아 팔꿈치 I see you the hell. It's just business. Don't take it personally. 반전 이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와중이니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10단 콤보는 쓸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이게 원래 맞아요. 10단 콤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10단 콤보를 안 외우게 돼요. 즉 신 캐릭터 아니면 머덕 옛날 같은 머덕 이런 거 워낙 식당 콤보 사람도 안 쓰니까 갑자기 확 써버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는 일회용 대회같이 큰 데에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어 하다가 한 번 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일회용 패턴이죠. 좋은데 저 여러분 이타치 누굽니까? 이타치 레이븐 누굽니까? 이화짱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특수 10단 콤보에서 킹의 10단 콤보가 옆에서 맞던지 위에서 맞던지 하면 10단 콤보 전타 거의 확정입니다. 그런 자 특수 상황일 때 쓰는 것도 좋죠. 근데 웬만해서는 10단 콤보는 차이가 다 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 매장결 끝났냐? 어 어쩐지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하다. 야누스티나님 어서오십시오. 아 매장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지금 양파링이 차면 짱 밀드나 갑자기 또 밀리고 있네요. 자 원모드 어 좋아서 딜게 방금 약간 저 방금 그거 딜게 됩니다. 아 대구가 이래요. 어 대구 너무 잘한다. 예, 예 도망 매니아가 부산에서 도망을 제일 잘 가는 야파리입니다. 아 빨리 도망가라. 어 그렇지. 아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밥한테. 방금 뒷방발 콤보 다음에 뒷방발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한번 그냥 안 쓰고 이지 그렇죠 이지. 화세님은 아직 주황단 가려면 연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아스카를 버리시는 거야. 어, 아. 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양파리 아 양파리 평소 실력 같지 않게 좀 길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와 역시 이게 양파리 아 임마 살아있네 아직
자, 뭐하나? 양파링이 누구예요? 이게 현실인데. 양파링이 누구예요? 양파링이 누구예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막년에 어마어마했는데. 세븐 때만 해도 파란 단 찍고 막 이랬는데. 수기장님, 이닭이 나 귀여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아이디는 웃자고 한 거지. 실제 뭐 도망가진 않습니다. 도망맨이야. 얘는 철권이 어서 있어. 어, 엄마 좋고요. 그거 왜 써? 근데 여러분은 그 밥에 벽콤 있잖아요. 벽콤. 근데 그게 맞추는 상황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 머리 한 대 치고 발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거 쓰면 좋긴 하지만 어렵죠 그 상황. 상황이 거의 잘 안 나오죠. 나도 뭐해도 이타치 누구야? 왜? 이벤트 안 한다. 그 게임상에서 만화에서 뭐 그거. 아, 그래서 그 얘기였구나. 다 도망대 탈출. 예, 수요일 날에 매장 대회합니다. 근데 하세님이 내보다 아스카 더 잘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매장 대회가 있고 그린데 설레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9시에는 자 소프리카와 엠프리카 또 대결이 있죠. 냥. 지금 자 설레나 아 그 소프리카다 엠프리카는 야 거의 90% 확정인데. 지금 뭐 지원을 많이 했어요. K-POX한테도 지원을 얘기했고 아프리카한테도 뭐 얘기를 많이 했고. 자, 그게 다 확정되면 다시 한번 그때는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매장대에서 내가 너무 똥을 너무 많이 퍼갖고 잘 될지 안 될지. 야, 일로 가는 길을 했나? 어, 얘기해봐. 어차피 내가 니한테 밥 한 끼 사줄 거 있다니까. 아니면 뭐 그걸로 몇만 원 지원해 주는 거야. 해줘야지. 야, 니꺼 유튜브 수익 존나 많다. 이게 왜냐면 조회수가 3천, 4천 밖에 안 되는데 원래라면 3천 원이 나와야 되잖아. 니꺼 거의 지금 한 만 원 나왔어. 그게 이제 많이 본다는 거지. 그게 두 시간 넘게 나오잖아. 근데 그건 사람들 많이 본다는 거지. 그건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그거라 했다요. 아, 여서 아, 암소하시란다. 양파리 딱 앉아서 더블 업 썼어야지. 아. 야, 그래야지. 오, 양파링 이런 잘하는 고수가 이런 게 좀 떠올라야 되는데. 아씨, 앉으면 뭐하노? 짠소 때렸는데. 탈출대 도망 누가 이까? 언제 리벤지 에이스 될지 모릅니다. 자, 소프리카 멤버는 로아이, 꼬꼬마, 헬프미, 고래밥 말구. 저희는 아셀러스 그냥 서레나 사냥개 1호, 2호, 3호 카제랑 MBC.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텐폭스에는 시청자한테 줄 특수 아이템. 근데 너무 멋진 건 안 된대요 솔직히. 뭐 코멘트 변경, 그 뭐 신호 변경 일단 할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아프리카한테는 이제 컨텐츠 발전소 그 즉 메인에 띄우는 거 그걸 내가 문의를 했는데 일단 심사 중에는 걸렸어요. 심사를 한답니다. 11월 2일까지 너에게 학답을 주겠다. 학답이 되면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때 공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포근히 얻어주세요. 그러니까 뭘 이벤트를 하려면 좀 MBC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좀 크게 하죠. 아, 전화 호구님 오시자마자 빼자고 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지린다. 감사합니다 전호보고님. 전호보고님. 제가 전호 예 8강입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VS의 1기 2기 3기 8강 진출자는 저밖에 없어요. 아직 잡다님이 안했지만 어 알아? VS의 1기 2기 3기 전체 8강 간 사람은 한국에 저밖에 없어요. 무릎이 떨어졌고 아직 잡다님 안했기 때문에 타이틀이나 최초 타이틀은 접니다. 그래 내가 그게 아니다. 참치 킬러님 뼈보스 10개로 100개로 깜짝나 세계 대회까지 8강 갔어야지. 철권7에서 내가 참여한 대회는 모두 8강 가는게 됐는데 아 세계대회까지 세계대회가 떨어졌어. 8강에서 탈락하는 최초 세번 출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번 8강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M8단. 자 우리 사랑하는 전호포구님을 위하여 이 노래를 한번 바칩니다. 어 빨리 양팔이 빨리 끝내라. 그렇지 전호포구님을 위한 저의 추모곡입니다. 추모곡은 아니고 자 전호포구님을 위하여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전호 호구님을 위하여 이 노래를 바칩니다. Amy Mask. 전호 호구님을 위하여 이 Amy Mask로 맞습니다. 햄버거 누나. 아 지금 하시는 분 누구세요? 참 양파링에 비수를 꽂네요. 지금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세븐 때만 해도 팽 파란다 어마어마했는데 양파링입니다. 양파링 그런 마노 이분 누구예요? 이러는데 마스크까지 다 벗었는데 야 은지원 나왔다. 은지원 어 맞나? 자 여기 와 드디어 날먹 한번 통하고 자 여기서 한번 아 이거 진짜 네이버이 잘했어요. 아 잼 나올 때 지리고요. 가수 김지훈이 누구지? 그쵸 양파님도 잘생겼죠. 물론 에마제보다 못생겼지만 세레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탑이 MBC 아닙니까? 아 듀스 아 안타까워요. 누가 정의야 제리 어 이타치 누굽니까? 어 랩은 너무 잘하는데 아 저 패턴 무섭죠 너무. 아 아 벤토니 콤보는 달라졌죠. 그 머리 박치기 아 근데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피할 때는 머리 박치기 하고 탈을 쓸 때 상대가 기상하면 포 올렸잖아요. 말 그대로 포 올리려고 머리 박치기 다음에 앳 이랬는데 지금은 포 올려지지가 않으니까
콤보 마지막에 머리 박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죠. 옛날엔 포 올리려고 그거 했잖아. 이지 걸어서. 서파 철권님, 벨버스 두께 감사합니다. 아, 고호택님, 어서오세요. 야, 우역? 구경매 어떻게 그 다육신을 이겼대? 와, 나 니나한테 떡발려. 아, 근데 씨, 다육신만 잡았어도, 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샤이님, 그 다음에 구경맨. 아, 구경맨 개꼼짠데, 진짜. 네, 양파링님 카드 닉 중에 해운대 주민님도 있었어요. 자, 이제 150분이 계신데 추천 한 번씩 야무지게 한번 박아주세요. 솔직히 복수라고 해야 되나? 네, 복수라고 합시다. 아, 구경맨 카타리나 잘하죠. 아, 지금 양발이 손이 덜덜 거리는 것 같습니다. 콤보 출시.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야, 레아 쓰겠죠. 양파리, 아, 양파리야. 그 구경맨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데이터 없음이었는데, 아, 요즘 많이 사람들 구경맨 한 두 달 전만 해도 데이터 없음이었는데, 매장대에서도 보이를 이기고, 요즘 구경맨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도토리님이 올라가서 상당히 기쁩니다. 도토리님도 좀, 일본까지 가시기. 스파인 철권이 별보성 3구상 감사합니다. 라운드 4. 원래 저도 개인적으로 뭐 룰이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솔직히 대학생 룰은 한 뭐 25 이하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노인대학도 학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30대도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뭐 룰을 따져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암수하서 평범한 겁니다. 30대도 지금 학생부 있는데, 30대도 노인대학도 있는데. 아, 이번 때 시드 때문에 말 좀 있는데 뭔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암소한테 형 너무합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해라. 미안해. 아, 잠깐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공중인가? 나 공중인 것 같은데, 공중인데. 공중이면 살아요. 공중이다, 공중, 공중. 와, 야, 왜, 왜. 아, 씨발, 내가 끝난 줄 알았다. 나 미치겠네. 아, 멘트 하다 보니까 저 끝난 줄 알았다. 아, 나 미치겠네. 아, 실수. 아, 공중이 아니었네. 야, 누가 또 하이라이트, 아, 나 이런 것도 하이라이트 해야 되나? 아, 이 사람들 내 뭐 실수하면 다 하이라이트래.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차라리 브라이언을 하면. 야, 니오 레오 옷하고 비슷하다는데. 이게 무슨 레오 옷하고 비슷해요? I hope you're ready. 얼굴이 비슷한 개뿔이. 야, 그럼 난 킹 닮았냐, 이 새끼야? 암수 뒤에서 캐릭터 닮아간다 하는데, 얘는 레오, 얘는 뭐 정의하자는 뭐 폴. 어, 좋아. 아, 그럼 나는 킹 닮았냐, 이 씨. 얘는 슬림밥 닮았고. 아이, 너무하네. 자, 여기서 이지를 안 먹는다. 더블 케어. 라운드 2. 파이트.
원래 자기 캐릭터 닮아가는 거죠. 야, 밥도 잘생긴 편이지. 이 정도로는 하이라이트에, 아, 하이라이트도 요즘 제가 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라이트 빨리 만들어야 돼. 어, 씨, 오르게 나와. 자, 벽강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어요. 아, 어, 원만 나왔으면 딱 되는데, 원투가 나왔죠. 건장한 은지원. 아, 배고파. 여러분, 설레나 좀 누가 좀 와주세요. 설레나 와하고 누가 나에게 햄버거 좀 가져. 아, 배고파 죽겠네. 아유, 아유, 오늘 좀 늦어갖고. 제가 요즘에 주말에 일요일에 시계를 못 했잖아요. 어, PC방에서 어, 약간 잠자고.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잠을 잤는데 집에서. 아, 한 12시간 잤네. 요시는 약간 좀 장인 캐릭터죠. 어! 미안하다, 양파리. 이거는 하이라이트다. 이거는 하이라이트다. 아, 벽강 될 줄, 나도 벽강 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맵이 약간 이게 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벽강 될 줄 알았는데, 아, 방금 벽강이 안 됐죠. 아, 나도 벽강 될 줄 알았는데. 아, 나도 벽강 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똥대수네. 스파인 철권에 별보수 한 개 감사합니다.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남이 하면 멋진데 자기가 하면 개망이죠. 아, 상대방 랩은 떴네요. 라운드 1. 파이트. 이타치 저분 누굽니까? 졸라 잘하는데. 자, 그리고 MBC도 요즘 방송을 너무 못했어요.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MBC도 방송을 열심히 할 겁니다. 밤에는 철권 방송, 아침에는 리니지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죠. 저도 이타치 저분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지금 양파링이 계속 후퇴를 맞고 지금 기상킥을 하고 있는데 빨리 더블업으로 변경해야 되죠. 데빌진님 어서오세요. 그렇죠. 이게 밥이에요. 이게 밥이에요. 그렇죠. 수요일에 그린데 설레나, 토요일 밤에 소프리카드 애프리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부부님 탱크통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부부님 탱크통클럽 감사합니다. 주말 부부님. 유튜브로 전향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향은 안 할 겁니다. 일단 전향은. 근데 동시 송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소프리카드 애프리카. 소프리카의 멤버는 말구, 로아이, 꼬꼬마, 헬프미, 로아이. 아, 꼬꼬마는 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공지를 못 내리는 이유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90%는 확정이지만 100%가 알기 때문에 원래 공지라는 건 100%에 올려야 돼요. 며칠 전에 뭐 한 수요일 이때쯤 공지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애프리카의 멤버는 MBC 타제 그리고 설레나 사냥개 1, 2, 5, 3, 5 어찌 보면 서프리카의 멤버가 거의 화려하죠. 그러니까 마스터컵 나가면 우승할 멤버지. 아 좋아요. 뭐까지 어디 가려고. 그리고 이제 외쪽으로 이제 내가 뛰어다니고 있는 게 K-Box에 연락해서 아이템 없는 거, 아프리카 얘기해서 컨텐츠 내가 메인에 띄워달라.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니까 메인에 띄워달라 이렇게 문의를 넣었는데 그분들도 알았다, 11월 2일까지 확답을 주겠다 이렇게 긴 말이 왔어요. 만약 띄워주겠다 하면 이제 서프리카도 엠프리카 아프리카 메인에 띄울 수도 있어요. 해줄지 안 할지 아직까지 심의 중이니까 만약 그게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볼 때 잘 되면 시청자 1000명은 넘을 거라 봐요. 아예 그것까지 공지해 뜨면 그때는 제가 모든 스티커 아이템을 이용해서 그 풀방 제한수, 지금 우리가 일반 BJ는 600명이잖아요 500인데 원래는 500인데 아 300인가? 근데 실제적인 제한은 600입니다 베이비는 1000명까지요. 그 제한도 늘려갖고 그날은 많은 분이 시청할 수 있게. 그렇죠, 베이지님 말이 맞아요. 요즘 철권 방송 무프리카 로프리카 소프리카 엠프리카 시청자 수 옛날에 비하면 거의 다 반토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요즘 방송 재미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무프리카를 비전해서 옛날보다 재미없어요. 왜? 옛날에는 류진데스 하고 말 그대로 오늘은 로아이하고 무릎하고 택앤데스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BJ들은 컨텐츠를 갖고 시청자들한테 재밌는 방송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